네, 반갑습니다. 네, 롤마스터 이상국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막 발병하면서 걱정을 좀 했죠. 아니, 저는 뭐 컴맹이 돼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뭐 다행스럽게도 우리 회사의 시스템이 그렇지만은 뭐제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 파트너들의 다른 사람들의 조그만 능력들이 합쳐져 갖고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의외로 걱정을 했는데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아마 이제 저를 이렇게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또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제 소개를 하고 뭐 강의라고 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비전을 몰라서 성공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방법을 몰라서 성장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다 아는 건데, 조금은 더 어떤 마음가짐을 좀 다지면서 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느냐, 이제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뭐 제가 옛날에 어떻게 했다 이거를 얘기하면요, 요새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또 꼰대 같은 스타일로 강의하네.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꼰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락되는 말이야 이런 얘기는 잘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할 것도 없고, 시대가 변하니까 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사업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저는 애터미를 만나는 것은 2009년도 1월 달에 만났어요. 좀 오래됐죠. 그 전에 제가 처음에 그 직업은, 저는 이제 은행원 출신이에요. 은행을 한 16년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81년도에 입행을 해가지고 96년도에 이 IMF 그 외환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했어요. 구조조정. 그러니까 이제 구조조정이 한마디로 이제 명예퇴직 같은 걸 했는데, 뭐 말이 좋아 명예퇴직이지 이제 잘라내는 거죠. 예, 인원이 필요 없으니까 예, 이렇게 조금 잘라내는데. 사실 뭐 저같이 그때는 저는 30대였기 때문에 뭐저 같은 사람 자르려고 한건 아니고, 좀 이제 연세도 많이 들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돈 많이 벌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이렇게 잘라내려고 구조조정을 했는데, 저는 제가 바로 사표를 냈어요. 왜 사표를 냈냐면은 직장 생활 해보니까 뭐 별볼 없더라고요. 물론 뭐 은행 하면은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뭐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서도 뭐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저나 뭐 여러분이나 이렇게 애터미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먹고 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고, 뭔가 지금 어른이 되면은 정말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정말, 우리가 항상 말하는 뭐 인간의 5대 욕구라고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자아실현까지. 뭐 존경도 받고, 정말 잘 살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동경심이 다른 사람보다 좀더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도저히 진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96년도에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그냥 사표를, 그냥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사표를 1번으로 딱 썼어요. 그냥 뭐 저는 이제 조금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옛날에 뭐 임명구 그 단장이 항상 그런 게 하잖아요. 그죠? 선지가 후수수. 저도 뭐 거의 그런 스타일이에요. 일단은 저질러 놓고 보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수습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장사를 했는데 뭐잘안 되더라고요. 잘안 되는 게 아니고 망했어요. 한 3년 하다가 망해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제가 이러한 다단계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2000년도에 제가 이러한 마케팅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요, 뭐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이거 정말 이런 데로만 된다면은 이건 뭐 무조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대로만 된다면, 정말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소비자를 몰려오고, 그죠? 그런 소비자 찾는 것이 너무 쉽고, 나도 쓰기 쉽고, 나같이 자랑할 사람을 찾는 것도 이론이 맞는다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한번 두고 저는 결정을 했어요. 전업으로 그냥 뛰어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이론은 너무 좋아요. 다단계 이론은 지금도 어떤 회사를 가든 간에요, 사람들이 혹할 만큼 이론은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현실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정말 좋은 제품 싸게 팔아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제 제품은 뭐 그저 그런데 다 비싸요.
뭐 대부분의 다단계가 지금 다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론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던 회사는 한 5년 동안 열심히 이제 했죠. 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죠. 제 능력 바뀌고. 그래서 아, 이 길이 아니다. 다른 길을 찾자 해서 다른 길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른 거를 찾은 건 아니에요. 저는 항상 계속 이것만 했어요. 오로지 다단계만 했어요. 저는 애터미가 8번째 하는 거예요, 8번째. 그 전에 10년 동안 7번은 했습니다. 옮겨 다니면서. 사람들이, 제가 애터미라는 것을 좀, 처음 또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너는 왜 맨날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하느냐, 안 되는 다단계만 하느냐. 저거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제 저희, 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만해라. 안 되는 거다. 그거는 이론밖에 안 된다. 현실하고는 너무 멀다. 네, 반대를 했는데, 저는, 제 고집이 황소 고집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이걸로라는 승부를 본다. 제가 왜 계속 이것만 찾았냐면요. 분명히 이론하고 현실하고 맞는 회사가 분명히 있다. 내가 그걸 못 찾은 거다. 그것만 찾으면은 나는 여기서 정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찾다가 우연하게 이제 이걸 만나는 거죠. 2005년도 1월 달에 만나서 들어보고 제품 써보고 저는 이거 만날 때요. 사업 설명도 물론 당연히 듣죠. 근데 저는 그동안에 7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들으면 금방 이해를 하죠. 정말 이것이 좋은 뭐 회사 설명, 제품 설명, 보상 플랜 설명, 비전 설명 쭉 설명할 때 물론 그때는 맨 땅에 헤딩하는 정도의 이 회사의 규모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건잘안 들렸고 일단은 제품이 정말 좋고 싸다라는 거. 예, 그래서 저는 제품을 검증해봤어요. 일단은 제품을 써봐야지 내가 그렇죠? 왜? 지금까지 많은 다단계를 했지만 결국 제품이 안 좋아서 비싸서 안 됐거든요. 그래서 뭐 보상 플랜도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많은 회사들의 보상 플랜보다 훨씬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고 내가 하기가 너무 쉬운 보상 플랜이에요. 그리고 뭐 회사는 제 회장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 저분이 거짓말만 안 한다면은 저분 이 회사는 발전이 되겠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품이라는 얘기죠. 제품이 정말 좋고 싸면은 이건 무조건 된다. 라고 해서 제품을 이제 써봤는데 사실 저는 그동안에 다른 데서 다단계 할 때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장고 배웠죠 장고 배워가지고 어떤 이게 조직을 짜서 들어가는 그런 것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그러죠 세팅해서 어떻게 세팅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전에는 이제 제품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물론 좋고 싸면은 되긴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사실은 이제 옛날에 이제 잘못 배운 게 있어가지고, 제품을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저 혼자 검증하려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누가 뭐 화장품을 써보고 정말 좋고 싸다고 하는데, 나는 써봤는데, 내가 그전에 거하고 비교가 잘안 되는 거예요. 네, 별로 이렇게 쓰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한테 이제 나눠도 줘봤죠. 나눠주고, 저희 집사람한테 좀 써봐라, 써봐라 했더니, 안 써요, 와이프가. 안 쓰는 거예요, 제품을. 그럼 왜안 쓰냐 그랬더니, 쓰면은 또할것 같다, 이거지, 쓰면은. 그래서 안 쓰겠다는 얘기. 막, 처음에 설득하고, 안 돼서 또 윽박 지르고, 막, 어쨌든, 지금 이제 한참 싸우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 쓰더라고요, 제품을 쓰는데, 제품은 좋은 것 같대요. 응? 제품은 가격 대비. 처음에 가격을 몰랐죠. 제품은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제품이면 비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가격을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뭐 가격 대비 제품은 정말 좋은 것 같다. 그런데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결국은 다단계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저는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다단계 아니야. 방파냐, 방파. 물론 제가 할 때는요, 방파하고 다단계를 같이 했어요. 그때 소매반이 있었죠. 그래서 아직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갖다 팔아야 될거 아니냐고 그런데 제품이 좋아야지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팔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바이너리도 해봤고 그 전에 뭐 브레이크웨이도 해봤고 무슨 매트릭스도 해봤고 유니레벨도 해봤고 보상품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애터미 보상품을 딱 들으니까 제품만 받쳐준다면, 야, 이거는 진짜, 1년만 내가 하면은, 나는 무조건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저는 이제 그 생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년만 하면은 나 무조건 1,000만 원이야. 이거 이렇게 제품이 좋고 보상분이 좋은데 내가 1년 해가지고 1,000만 원 못 벌면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회사가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회사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10개월 정도를 했는데 제 수입이 얼마였냐면요. 저는 한 달에 한 2, 30만 원 벌어갔나? 한 2, 30만 원 벌었어요. 10개월을 했는데 2, 30만 원의 수입이 된 거예요. 나 1년 하면 무조건 한 달에 1,000만 원벌줄 알았는데 2, 3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돼요.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거. 그죠? 이거 회사가 또 잘못된 거다. 내 탓은 안 하고 항상 회사 탓을 하는 거예요. 이거 회사가 뭐가 잘못됐다. 네. 그래서, 10개월 정도 해서 했을 때 이거 아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다.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했는데, 10개월 했는데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2, 30만 원 벌어가는 거야. 이게 뭐가, 이게 아니다. 근데 그때 제가요, 뭘 느꼈냐면은, 나를 한번 뒤돌아 본 거예요. 나를 반성한 게 아니고, 뒤돌아 본 거죠. 아, 내가 애터미라는 회사에서 원하는 시스템들을 하고 있는가를 봤어요. 나를 한번 뒤돌아 본 거죠. 그랬더니,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나를 내가 본 거죠.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 그것들은 전부 다 쓰레기다. 다 버려야 된다. 이걸 내가 버리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리 좋은 도구를 만나도 내가 이거 성공할 수 없겠다. 저는 이 생각이 딱든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못했다면,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요. 저는 지금도 아마 저기 강남의 테헤란 노바닥에서 헤매고 다니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손가방 하나 들고 꼬질꼬질한 넥타이에다가 꼬질꼬질한 와이셔츠 입고 그렇게 아마 떠돌고 다니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다행히 그때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딱 깨달은 거죠. 아, 이게 결국은 어떠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저는요. 제가요.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어쨌든 10년 동안 제가 다른 데서 7번의 다단계를 하면서도 거기서도 뭐 이런 강의도 많이 했고 뭐 저는 항상 중간까지 갔어요. 중간까지. 근데 그 위로 못 가는 거죠. 능력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아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야. 나는 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 무조건 옳아. 내 위에 있는 스폰서들이나 그 사람들은 그냥 위에 달린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내가 함으로써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야. 정말 못된 생각만 골라서 하는 거죠. 못된 생각만.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무슨 병이에요? 이제 고질병이죠. 고질병. 그죠? 이제 고질병에 걸린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이 이제 진행이 안 되고 계속 막좀 됐다가 안 됐다, 됐다가 안 됐다 하면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걸 딱 깨닫고, 아, 이걸 완전히 버려야겠다. 이거 안 버리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애터미라는 이 회사를 만났어도 나는 성공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다 버리자. 그리고 내가 시스템에 들어가자. 왜 그러냐면은 내가 시스템에 안 들어가니까 내 파트너도 전혀 안 들어와요. 저는 다행히 고질병 정도의 병에 걸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선수들이라고, 치들이 선수들이라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 나는 선수야. 야, 선수들은 그 초보자가 하듯이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컨택한 사람들은요, 지들은, 저보다도 모르면서 지들은 더 선수래요. 그러니까 저는 고질병에 걸렸지만은 그 사람들은 불치병에 걸려서 들어왔어. 그러니까 뭐 제대로 이게 뭐 시스템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사업이 안 되죠. 그래서 싹 버렸어요, 다. 싹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새롭게. 늦더라도 괜찮다. 새롭게 시스템에 들어가서 제대로 하자. 할것 같으면 제대로 하자. 아니면 관두자라고 이제 제가 결단하면서 이제 시스템 안에서 들어갔는데 제가 시스템 안에 들어갔을 때 어쨌든 제가 갖고 있던 그 경험은 그거 도기였어요, 도. 도기였는데, 제가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서의 경험은 그것이 약이 되더라고요. 약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제대로 이제 시스템을 하니까, 그래도 뭐한 3개월 하니까 판매사는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성장이 빨리 갔어요, 저는. 3개월 하니까 판매사 가고, 또몇 개월 하니까 팀장이 되고, 또
뭐한 1년 정도 하니까 이제 국장을 가면서 이제 바로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죠.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고 아, 또 한 2년? 한 2년 정도 하니까 이제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 크라운 리더스 클럽까지 좀 오래 걸렸죠. 제가 작년 1월 달에 이제 들어갔죠. 크라운 리더스 클럽은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한테 막 이렇게 자랑 솔직한 얘기도 좀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아침 자랑도 하고 싶었는데 아니 이러면 게 코로나가 이제 발생해가지고 뭐 본사에도 못 오게 하고 그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본사에서 아니 뭐 이제 코로나 금방 정리될 줄 알고 아, 몇 개월 있으면 이제 그때 본사도 또 초대해갖고 뭐 꽃다발도 주고 뭐 피니쉬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니 소식이 없어요. 그게 한 3, 4개월 지난 다음에 그냥 핀 하나만 뚝 오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그냥 핀이나 먼저 받으세요 하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왔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정확하게 시스템에 들어와서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높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혹시 저 같은 분이 있지 않을까? 혹시 속된 말로 막 자기 잘난 맛에 자기의 내 능력으로 이 사업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혹시 가지신 분들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어떤 시스템의 능력에서 성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생각이 좀 있다면은 저는 그분들은 빨리 이걸 좀 버리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내 생각을 버리고 회사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여러분의 사업이 훨씬 더잘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뭐 대구만 어려운 게 아닌가요? 아니고 한국만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애터미는 그래도 전 세계가 공유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래도 연간 28%씩은 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참 대단한 회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거 애터미 만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운이 있어야 돼요. 운이. 사실 운빨로 성공하는 거예요. 애터미도. 솔직한 예로 보면요. 여기는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많지 않죠. 뭐 이제 뭐 호주나 이런 분들은 뭐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혹시 뭐 호주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은 제가 뭐 영어로도 할수 있어요. 뭐 굿 애프터눈 정도는 할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 한국 분들은 이제 잘 알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옛날 고스톱잖아요. 고수도. 고스톱 있잖아요. 고스톱 칠때 뭐라고 그래요? 운칠기삼이라고 그래요. 그죠? 운칠기삼. 운이 70%야. 기술이 30%. 애터미 제가 볼 때는요, 운이 90%예요. 운이 90%. 스킬은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0%도 안 돼요. 거의 다 운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으로 성공을 하려면, 운자가 무슨 운자냐면요. 그 움직일 운자예요. 많이 움직이면요, 운도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양이 많으면요, 운의 어떤 퍼센트가 높아지는 거예요. 운의 퍼센트가 높아지면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 애터미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마 여기서 직장 다니다가, 자영업하다가, 집에만 계시다가, 뭐 일반 사업하시다가 애터미를 대부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일, 그 일들을 할 때, 애터미만큼 안 했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요, 더 치열하게 직장 생활 됐을 거고, 더 치열하게 여러분 장사 됐을 겁니다. 사실 그 정도만 하면요, 저는 애터미에서 뭐, 무조건 성공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의 시스템 자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조금만 더 움직이는 그런 노력만 저는 거기 들어간다면요. 저는 뭐100%다 성공을 할수 있다고 봐요. 아, 요번에도 뭐, 우리 이매자 크라운 마스터님, 크라운 마스터 갑자기 그죠? 연세가 거의 80이 됐는데, 뭐?
아니, 그럼 뭐 80 먹을 할머니도 하는데, 뭐 이거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본인들이 안 해서 못하는 거지. 이게 뭐 잘못돼서 어려워서 못한다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잠깐 빗나갔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애터미 비전을 몰라서 이 사업을 못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봐요. 방법을 몰라서 이 사업을 못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럼 왜 못하느냐 이거죠. 못하는 사람 분명히 이 중에서도 그래도 이 코로나 와중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쵸? 잘 되는 그룹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정치하는 그룹이 있고, 어떤 그룹은 좀 퇴보하는 그룹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저는 뭐, 여러분 그룹을 잘 모르니까,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럼 어떤 그룹은 잘 되고, 어떤 그룹은 안 되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어떤 영향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라는 사업을 할 때, 이제 뭐, 사실은 돈 벌라고 한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업을 할 때, 나는, 그냥 취미 생활로 난이 사업을 해요. 나는 먹고 사는 거 충분하니까,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니까 나는 그냥 대강대강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죠? 어때요? 나는 취미 생활로 한다 하시는 분. 나는 진짜 돈을 벌려고 한다 하시는 분. 손안 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 다돈 벌려고 하죠. 그렇죠? 돈 벌려고 해요. 저도 돈 벌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돈을 얼마를 벌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애터미는요, 200만 원만 벌면 존나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업하면요, 이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200만 원 벌려고 하면요, 이 사업은 어려워서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나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럼 이 사업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둘 중에 하나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마인드가 어디로 가느냐? 200만 원 벌어서 당장 내가 먹고 살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럼 그분은 이 사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사업 하면서요, 뭐 전달하다 보면 거절도 당할 수 있고, 남들한테 또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 있죠. 야, 뭐 손가락, 야, 너는 왜 어쩌다가 그런 남한테 피해주는 그런 다단계만 하고 있냐, 어쩌냐 저쩌냐, 뭐 신랑이 잘렸냐,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아무래도 좀 기분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200만 원을 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걸 못 버틴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내가 뭐 까짓 돈 2, 300 벌라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 학교 다닐 때내 나보다 공부 못했던 존엄 쟤한테 내가 이런 소리를 꼭 들어야 돼? 확 때려쳐버리자고 때려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려고 이 사업을 처음부터 하려고 달려들었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아, 성공하는 내가 아직도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아, 이거 뭐, 그래, 너는, 너 잘났다. 그래, 넌 그렇게 살아라. 나는 너랑 같은 삶은 안 살아.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이 너보다 더 똑똑한 선택을 했다. 나는 분명히 성공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얼마를 벌겠다고, 어느 정도의 성공을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느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인드가 결국은 아르바이트 마인드냐, 부업의 마인드냐, 전업자, 사업자의 마인드냐. 저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요, 여러분들은 사업자의 마인드로, 성공자의 마인드로 이 사업에 접근했을 때, 저는 더 쉽게 이 사업에서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 더 빠른 길로 가지 않겠느냐, 전제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처음부터 여기다 모든 걸 걸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저는 그동안에 다단계를, 많은 다단계를 했지만은요, 전한 번도 부업을 한 적이 없어요. 저를 만나면요, 전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 아니면 뭐예요? 도 아니면 뭐? 까짓 거 뭐, 망하려면 확 망하버리고, 그냥, 응? 성공하려면 확실하게 성공하자. 둘 중에 하나지. 뭐, 대강 뭐, 300만 원, 400만 원 벌어서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많은 거절을 당했고 많은 상처를 받았죠. 여기 지금 뭐 다단계를 하셨던 분이 또 이걸 하는 분이 있고 안 했던 분이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7번이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8번째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많은 사람한테 이 애터미라는 것을 또 전달을 갔을 때그 사람들이 야, 너 이상국이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끈기 있는 사람이다. 응? 어떻게 이렇게 안 되는데도 끈기 있게 사업을 하냐. 그래, 네가 하는 거 뭐가 있겠다. 내가 또 도와줄게,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제발 그만 좀 해라. 되지도 않는 거. 거절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열 사람한테 얘기하면 열 사람 다 거절해요. 열 사람 다 거절하는데, 아, 저는 그것을 어느 순간에 결단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 사람한테 전달할 때열 사람한테 거절 당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럼 나또 11 사람한테 가는 거야. 또 거절당해? 또 가는 거야. 다른 사람.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누군가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저는요, 제가 컨택한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저는, 사업적으로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해서 나온 사람은요, 딱한 명에 한 명. 저는 한명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아, 그러면은, 아이고, 저기 우리 총장님은 한 주를 스폰서가 해줬나? 아니에요. 제가 직접 알아서 이야기해서 나온 사람은 한 명이지만은 이 한쪽은요, 제가 소비자 관리를 하면서 누군가한테 소개를 받아서 그 나온 사람. 제가 가서 사업성을 했죠.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소개를 받은 거죠. 제 소비자한테. 소비자한테, 제가 거의 한 1년 동안을 쫓아다닌 것 같아요. 1년. 1년 동안 쫓아다녀서, 어쨌든 나온 사람이, 이제 한 명인데, 그한 명이 누구냐면, 이제 유경희 총장이에요. 유경희 총장. 유경희 총장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뭐가 있냐면요. 저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딱 나와서, 그 사람이, 저 사람 정말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잘 봐야죠. 잘할 것 같다. 그러면요, 전 거기다가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목숨 걸고 그 사람이 빠른 시간 안에 돈이 되도록 제가 막 집중적으로 후원해요. 집중적으로 얼마나 집중적으로 후원했는지 거의 뭐 남들이 볼 때는 뭐저 부부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붙어다니니까 어떤 사람만 나 불륜이래 불륜 불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 정도로 얘기를 들을 때까지 저는 막 거기가 성장이 될 때까지 최소한 막 팀장 정도 될 때까지는 막 집중적으로 제가 후원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양쪽에 그한명한명 가지고 이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도 집중적으로 후원해서. 어쨌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사람을 많이 알아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많이 알아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인맥이 뭐 없어서 성공 못하는 사업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아는 사람은 몇명안 되지만 분명히 그 뒤에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애터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사업이잖아요. 글로벌 사업. 얼마나 지금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터미 여러분들이 정말 애터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 행동으로 이제 옮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느냐, 이거죠. 무엇을, 애터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느냐. 지금 애터미가, 회원번호로 보면 2700만 명이 넘었죠. 그죠? 2700만 번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끝난 거 아니야? 애터미 이거. 응? 2700만 명이 넘어갔는데, 이거 막차 아니야? 들어가서 괜히 손해만 보는 게 아니야? 이거 애터미 끝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겠지만은, 애터미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판단할 때요, 애터미가 시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애터미는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한 회사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제가 은행원 출신이라고 했죠. 그쵸? 은행원 출신. 그래서 저는 숫자 감각이 빨라요. 숫자 감각. 애터미가 작년에 국내 매출이 1조입니다. 그쵸? 해외 매출 8천억이에요. 1조 8천억이었어요. 자, 국내만 1조죠. 자, 저희 회장님이 2006년도에 애터미를 창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저는 이제 나중에 들어갔지만은 그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는 창업할 때 일반 다단계하고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메이, 뉴스킨, 허벌라이프, 뭐 에이번, 뭐 무슨 뭐 옛날 하이리비 뭐 이런 거하고 경쟁하지 않고요. 어디하고 경쟁을 하겠느냐? 할인점하고 인터넷 쇼핑몰하고 경쟁을 해서 이겨먹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응? 믿으면 요 O, 안 믿으면 나는 그것이 믿음이 안 가. 그럼 X. 뭐 지금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줘야지. 아, 제가 또 이야기를 할때또 미친놈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게 흐름이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도 막 반응을 해주셔야 돼. 이 반응을 해준다는 건 뭐예요?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 얘기가 여러분하고 어떤 사람은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또 혹시나 듣다 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애터미의 시장은 일반적인 다단계냐, 어떤 인터넷 쇼핑 할인점이냐 이거죠. 저희 대한민국 뭐 다단계 해봤죠. 작년에 한 5조 1000억 정도 했죠. 그러니까 다단계로 하면 그냥 20% 한 거예요. 20% 잠식.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만 갖고 있다면 아, 지금 시작한 사람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시작하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그거랑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할인점하고 인터넷 쇼핑몰. 그러면 대한민국만 따져보면은 대한민국 할인점 시장이 얼마예요? 장애 약 40조입니다. 40조. 할인점 시장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총 합치면은 한 40조예요. 그럼 인터넷 쇼핑몰 시장은 얼마예요? 161조입니다. 작년 시장이. 그러니까 200조의 시장이에요. 국내만. 네이버가 27조, 그쪽 쿠팡이 22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만 따져도요, 200조 시장이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 애터미가 1조 했죠? 그몇 프로 한 거예요? 0.5% 한 겁니다. 그 우리가 한국에서만 사업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무대로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월마트가 얼마예요? 1년 매출 500조가 넘어요. 그죠? 어떤 저기, 그 뭐야? 아마존. 그죠?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 그게 330조입니다. 요번에, 작년에,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도요, 2021년도 11월 11일이 되면은 중국에서 알리바바에서 뭘 하냐면요, 광군제라는 거래요. 광군제. 그죠? 옛날에는 11월 11일 하루 매출 갖고 따졌는데 요새 바뀌어가지고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그열 하루에 매출을 이제 발표했는데 그 10일 동안 일어난, 근데 인터넷 쇼핑몰이죠? 일어난 매출이 얼마냐면 84조의 매출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회사에서. 그럼 그것만 있냐고요. 전 세계 어떤 할인점이나 이런 인터넷 쇼핑몰 그 시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애터미라는 회사가 단순하게 다단계만 가지고 승부하는 회사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나올, 이제 APP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런 데서 상대를 해서 이겨먹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의 전략적인 것들을 지금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보면요. 과연 애터미가 지금 몇 프로 정도의 시작을 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쭉 계산하면 알아요. 몇 프로 했냐면요. 제가 볼땐 0.001%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시작하는 회사예요. 자, 이제 시작하는 회사인데 모든 것을 갖춰놓은 회사죠. 그죠? 모든 것을 갖춰놓은 회사에서 여러분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회사를 만난 것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폰서한테 이 정보를 주신 여러분 스폰서한테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쪽 스폰서 사는 데 대고 아침에 절 한번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절 하기가 그러면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할 만큼의 귀중한 소중한 정보를 여러분한테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100%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 이도구 총단장님이 얘기했듯이 애터미 사업은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성공 못하면 기적이에요, 진짜로. 자, 모든 것이 갖춰졌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그래도 성장하는데 나는 왜안 되지? 내 그룹은 왜안 되지? 나는 왜 정체지? 나는 왜 하락의 길로 가고 있지? 그것은 회사의 책임도 아니고, 마케팅의 책임도 아니고, 시스템 책임도 아니고, 결국은 본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나는 과연 지금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빨리 점검을 하라는 얘기예요. 반성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번 뒤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요,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만 하고 가도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분은 참 상냥하시고, 친절하시고, 참 좋은 분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좋은 얘기만 하고 갈까요, 그냥? 아이고,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나중에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어. 그러면 나중에 욕을 할까? 아, 저 인간이 그때 대강대강 해라고 해갖고, 대강했더니 난 성공을 못했어요. 그럼 저한테 원망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하고 저 형제가 아니죠. 그죠? 물론 어떤 사람들이 항상 그래. 아예 여러분의 매출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의 매출하고 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돼야 돼. 원래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이도충 단장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팀워크라는 것은 형제다인 잘 되는 것이 팀워크이다. 그죠? 형제다인 잘 되길 바라는 것이 팀워크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도 제다인 잘 되길 바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안 되는 사람들, 제가 볼 때, 제 파트너들을 봤을 때, 안 되는 그 그룹들을 보면은,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번에 그, 좋은 소식 있죠? 어저께, 그 윤여정이라고, 그 배우 알죠? 그죠?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죠? 연세가 74세인가 그래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대한민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죠. 여우 조연상. 그거를 받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자기가 그 자리까지 올라온 그 어떤 그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 물어보니까 그분의 첫 마디가 뭐냐면요. 자기는 너무 절박했대요. 간절한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요. 정규 연극 영화과를 나온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우연하게 이런 배우로 데뷔를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여기에서 성공을 하려면 일반적인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자기는 성공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 성공을 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 자기는 정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절박했고 너무나 간절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연습을 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을 했다라고 그런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나서 아 진짜 저분이 한 얘기가 남들이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구나. 저 말이 정말 맞구나. 저는 그걸 들으면서요.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의 이 사업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갖고 지금 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부터 먼저 찾으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사실은 이 사업에서 성공하기는 아무리 애터미가 쉽고 비전이 있는 사업이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이 그 정도의 어떤 마인드가 없다면은 저는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하기라는 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전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 파트너나 모든 애터미 사업자가 똑같은 거예요. 비전을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절박한 마음, 정말 절실한 마음이 없어서 저는 이 사업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실한 마음과 그 절실한 마음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 용기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이것은 안 되는 기적이라고 봐요. 그것이 이제 합쳐져야죠. 그죠? 마음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만 난 정말 절박해, 절실해, 난 성공을 해야 돼. 그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마음이 행동으로만 이어진다면 저는 누구든지 정말 능력 없어도 돼요. 나이 많아도 돼요. 배운 거 없어도 됩니다. 아니 막말로 뭐 저기 초등학교 나온 우리 김성진 단장님도 성공했고 초등학교 안 나온 백영수 단장님도 성공을 했는데 그 뭐가 중요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이 애터미라는 사업을 통해서 나는 정말 성공을 해야 될 그런 간절한 이유가 있고 그것만 행동으로 이어진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은 100%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질문.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제가 이제 미팅을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초보자가 저보고 총장님은 슬럼프 빠졌을 때 어떻게 슬럼프를 헤쳐나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슬럼프에 빠졌을 때 저보고 어떻게 슬럼프를 헤쳐나갔냐고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슬럼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슬럼프 빠질 시간이 없냐고 지금. 내가 지금 이거에서 내가 제대로 여기서 돈을 못 벌면은 내 가족이 굶고 있는데, 응? 내가 이렇게 절박한데 슬럼프 빠지는 것은 사치다, 사치. 난 그런 거 생각한 적 없다. 제가요, 여러분도 아마 이 사업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요, 몸이 아플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몸이 막, 뭐, 으실으실, 뭐, 몸살기도 있고, 뭐, 이렇게 몸이 아플. 저도 있었어요. 저는 한 3년 정도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3년 정도는요, 정말 제가 목숨 걸고 했어요. 그렇다고 목숨 걸고 했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잘 살아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뭐, 벌어놓은 것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좀 뭐, 몸이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들어오면은, 아, 몸이 막, 좀, 으실으실하고 좀 아플 것 같아. 그러면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네가 뭘 아플 자격이 있냐? 뭘 아플 자격이 있어서 지금 아플라고 하냐고. 저는 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플 자격도 없다. 네가 뭘 했다고? 뭐 잘라서, 응? 아프다고 지금 내일 그 꾀병 부리고 안 나갈 생각하냐?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 생각도 하지 마라. 하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 이를 악물고 제가 이겨내요. 그리고 그다음날 또 아침 일찍 나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하고 여러분 달라요. 하지만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최악이었어요. 최악.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 최악의 상태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왜? 직장 그만두고 장사하다가 망했어요. 망하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간 게 10년 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7번 했어요. 다안 됐어. 그럼 그 상황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알 거예요. 그렇죠? 그 정말 지하 매칭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태에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그런 항상 가짐을 했어요. 여기서 벗어날 거냐, 여기서 죽을 거냐,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하자. 벗어나겠다고 하면은 벗어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못 벗어납니다. 전둘 중에 저는 항상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도와주면 뭐예요? 저는 뭐 설렁설렁 살기는 싫어요. 전 지금도 그래요. 설렁설렁하는 사람을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절박한 마음들이 여러분이 정말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아, 나는 할수 없어. 나는 안 되나 봐. 난왜 이러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제 요새 코로나가 이렇게 좀 많이 저거 하니까 한동안은 이제 집에서 TV를 많이 봐요. TV. 요새는 조금 이제, 그래도 뭐 제가 뭐, 꽤 벌잖아요. 그래도 뭐, 연봉 4억 이상 되니까. 아까도 김은혜 본부장님이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못 봤어요. 그때 이제 막 자느라고. 자느라고. 뭐, 아침 한 9시 반이나 그때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 먹고 싶을 때밥 먹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TV도 많이 보는데, 제가 그 연예인 중에서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냐면요. 유재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유재석. 유재석 알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개그맨이지만은 어쨌든 MC죠. 그 유재석의 어떤 그 동영상을 봤는데 제가 진짜 감동을 했어요. 그 유재석이라는 사람이요. 그 처음부터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말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요. 개그맨 하다가 NG가 세번 나서 쫓겨났던 사람이 PD한테. 너 그만둬라. 너는 안 된다. 쫓겨나서. 그러니까 계속 엔진을 많이 냈던 사람이죠. 굉장히 이제 무명 시절을 오래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집에 가서 항상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 나는 왜안 되지? 아, 나는 왜안 되지? 항상 자기한테 그렇게 했대요. 그것이 버릇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왜안 되지 하니까 안 되는 쪽으로 간 거죠. 어느 순간에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한번 어떤 이적이라는 그 작곡가인지 작사인지 걔가 이제 노래 하나 한거 있잖아요, 그죠? 뭐 말하는 대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갖고 뭐 노래를 불렀는지 몰라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안 됐을 때 나는 왜안 되지? 나는 왜안 되지? 그것을 버릇처럼 자기가 맺혔다는 얘기.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도. 지금은 정말 대한민국의 탑으로 올라섰죠, 탑으로. 그렇죠? 정말 그 뭐랄까? 자기 관리 잘하고 겸손하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존경까지 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이 하면 안 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분도 나보다 나이 어리지만은 그분도 힘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왜안 되지? 왜안 되지?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 바꿨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여러 생각을 할 거예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난 너무 잘 되고 있어. 나는 여기서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성공 못하면 누가 성공해? 이런 자신감을 갖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왜안 될까? 나는 왜안 될까? 우리 파트너들 왜안 움직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된다는 쪽으로 좀, 이렇게, 하면은, 훨씬,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막 중구난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얘기 저기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라도 한 가지 가져가면 돼요. 뭐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거 하나만 가져가도 여러분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의 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10개월 동안 사업이 안 됐었는데 제가 어느 강사의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기억은 잘안 나요. 그 강사가. 근데 그 강사가 얘기를 한 것을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저는 그 강사가 많은 얘기를 어떤 강사를 했는지 몰라도 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음속에 탁 꽂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제가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 순간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주저리주저리 떠들더라도 아, 저놈은 무슨 크라운 클럽까지 갖고 돈도 많이 버는 놈이 말이야. 뭐 강의하는데 그냥 두서 없이 왔다 갔다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로얄 마스터도 되고 크라운 클럽도 가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아, 저 사람도 했으니까 나도 할수 있겠다. 그런데 어쨌든 성공자가 한번 이렇게 안내하는 대로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 생각만 가져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꼭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회장님이 뭐 말씀하시는 인생 시나리오를 써라. 물론 당연히 써야죠. 사업자면은. 세미나가 끝나면은. 시스템대로 하세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꼭한 가지만 여러분이 이것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요. 어떤 목표를 갖고요. 딱 1년만. 1년만 해보세요. 1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저분이 열정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강의하는 분들 보면, 열정 있게 하시는 분들. 제가 생각하는 열정은요, 꾸준함이 최고의 열정인 것 같아요, 저는. 꾸준하게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큰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비전 있는 사업,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요, 대부분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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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서 시간만 계속 가버려요. 그러니까 1년을 했던, 2년 했던, 3년 했던 결과치가 별로 안 나오는 겁니다. 저는요, 정말 1년만 제대로 여러분이 꾸준하게 한다면요, 이 사업은 정말 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 돼요, 이거는. 정말 1년만. 1년이란 기간이요, 시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 옛날에 뭐 밀레니엄 시대 온다 해서 1999년 12월 30일 날뭐 난리를 치고 근데 벌써 21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시간이요. 특히 애터미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 일주일이 금방 가. 보름이 금방 가죠. 그죠? 왜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 마감이 있으니까. 금방 가다가 한달 금방 가. 3개월, 6개월, 1년 금방만 가버려요.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었던 그 기억들이 있는데 그것도 벌써 거의 1년 3개월이 간 거예요. 그죠? 앞으로 시간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갔을 때 과연 나는 그 시간이 간 다음에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1년만 제대로 한 사람. 그 사람들은요, 분명히 어떤 결과가 여러분이 바랐던 결과보다 더큰 결과의 그 모습에 전 여러분이 서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 1년이라는 것, 그 시간에 대해서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하루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꾸준하게만 한다면 저는 무조건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하나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하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길은 두 가지예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 갈래 길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돼요. 험난한 길을 가는 거죠. 한 길은 평탄한 길을 가는 거예요. 두 가지 길로, 어느 길로 가느냐?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난 당연히 평탄한 길로 가야지. 그런데 평탄한 길로 가면은 여러분의 종착지는 지옥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고통의 길로 가는 거죠.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몸이 피곤하고, 어? 그런 고통의 길로 갔을 때그 종착지는 여러분의 성공자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 한 길은 지옥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 나는 과연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이 10년, 20년, 30년을 여러분 고통의 길로 가라고 하면요. 안 갑니다. 저도 안 가요. 의미가 없죠? 그런데 길어봤자 2, 3년이에요, 2, 3년. 여러분 2, 3년 안에요. 여러분 내 대에서 돈 버는 일은 끝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는 현실로 이루어져요. 그 평탄한 길로 가면요. 30년을 해도 이 애터미 사업에서는 성공을 할수 없어요. 조금은 내가, 육체가 힘이 들어야 돼. 내가 힘들어야 돼. 여러분 힘든 길로 가셔야 돼요. 힘든 길로 갔을 때, 여러분이 시간이 갔을 때 힘들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편한 길로 가잖아요. 나중에는 힘든 삶을 삽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더 현명한 사람인가? 그거는 애터미를 안다면은 여러분이 그거는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3년 동안 힘든 길로 갔어요. 남들이 봤을 때. 저도 힘들었고. 그런데 하면서 몸은 힘들었지만은요, 저는 정신적으로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왜? 보이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뭐가 되겠다. 조금만 더 하면 뭐가 되겠다.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겠다. 조금 더 하면 로얄에 들어가겠다. 이런 것들을 보고 갔기 때문에 저는 몸은 힘들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정신은 말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노력한 결과가, 그렇다고 제가 뭐 거기에서 뭐 죽기살기라고 죽기살기 어? 하면서 했다고 해서 얼마나 또 했겠어요. 말이 그런 거지. 뭐 죽을 만큼 한다고 뭐 죽겠어요, 설마. 죽지도 않아. 어차피 일반적인 자영업 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노력, 그 대가 지불, 그 대가 지불에 비해서 얻어가는 보상은요, 여러분이 상상 이상의 보상을 받아가는 거예요.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요만큼의 노력을 하면요, 여러분 받아가는 것은 이만큼의 보상을 받아가는 거예요. 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의 이 현재의 모습은 어때요? 저는, 나이가 이제 거의 60이에요. 예. 네. 저는 60 평생 동안 제 집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집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51평짜리를 사서 우리 와이프 이름으로 사줬어요. 와이프 이름으로. 아, 그때 이제, 와이프가, 공동명의를 하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됐다고 해라. 그냥, 당신 가져라. 내 꿈은 이게 아니다.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멋진 그런 집을 나중에 내가 질 거야. 난 꿈, 내 집에 꿈이 있어. 그때 나는 내 명의를 할 테니까, 당신 이거 먼저 가져. 고생 많이 했으니까. 집을 사줬어요. 이 집이 생겼죠. 뭐 때문에 생겼어요? 애터미 때문에 생긴 거지, 애터미. 그죠? 애터미에서 벌어도 생겼지, 뭐,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돈을 벌어오니까. 자, 차도 없었어요. 두 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계속.
저는 뭐, 저는 이제 차 욕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차 욕심이 많아요. 저는 집에 차세대 있어요, 세 대. 하나는 이제 벤츠 S클래스 하나에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우리 이제 딸내미는 미니 쿠퍼. 이거 사줬죠. 아들내미는 지프. 제가 다 사준 거예요. 지금 딸내미 생일날 생일 선물로. 아빠가 나 사줄게. 오케이. 사. 내 사랑하는 가족이 무엇인가 원한다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내가 이루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에요. 자,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살았어요. 애터미 만나기 전에. 그런데 지금 제 모습은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처럼 평범하고 실패자였던 사람이 누군가로부터는, 정말 총장처럼 되고 싶어요. 총장처럼 성공하고 싶어. 이런 희망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죠. 꿈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응? 뭐로 인해서, 애터미를 인해서 바뀌었잖아요. 실패자에서 성공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게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애터미가 있었어요, 애터미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런, 현실적으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저는 앞으로요, 더 바꿀 거예요. 애터미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제가 진짜로 원하는 인간의 5단계 욕구 중에서 가장 큰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가요. 애터미이기 때문에 저도 할수 있고 여러분도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가졌던 것,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이 가난한 삶을 정말 우리 가족들한테 물려주기 싫은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살면요, 그 가난도 분명히 되물림 되는 거예요. 부자도 되물림 되는 거고요. 가난한 삶도 대물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한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어떤 삶을 물려주고 싶냐는 거죠. 여기 보니까 우리 저기, 천안에 어디, 서재희 사장님, 여기 보니까 애기를 앞에 놓고, 뭐, 이렇게 듣는데, 자, 그 아이의 미래가 엄마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손에 달려있다. 아이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실래요? 지금 험난한 길로 가셔서 성공자의 길로 가실래요? 지금 편안한 길로 가서 나중에 지옥 같은 삶으로 사는 그런 길로 가실래요? 1번, 2번. 1번. 1번의 길로 가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돼요, 결단. 제대로 된 결단하세요. 결단도 잘못하면 절단나, 절단. 그죠? 결단을 제대로 했다면요, 1년만 꾸준하게, 꾸준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왜? 여기 능력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꾸준하게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다 성공자의 자리에 시간이 가서 다그 자리에 저는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뭐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혹시, 제가 나중에라도, 6개월 후든, 1년 후든, 만약에 또 기회가 돼서 이러한 강의를 또 한번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옛날에 있잖아요. 총장님 강의 듣고요. 그때 제가요. 그래! 한번 제대로 결단해서 절박한 마음을 갖고 했더니, 제가 욕을 해요. 어? 그때 판매사였는데 지금 막 팀장이 되고 국장이 보여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저도 굉장히 더 뿌듯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 그죠?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성공을 저는 바래요. 왜? 여러분 제 형제다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저의 성공을 바랄 거고. 그죠? 그런 마음들이 통한다면은, 여러분의 성공을 정말 간절하게 제가 바라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좀 가져가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모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애터미 사업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는 뭐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